0065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림통상입니다. 대림통상의 테마는 타일 슬래시 독이, 가, 있습니다. 대림통상, 은, 는 동사는 수전금고, 비대와 감지기, 샤워부스 및 기타 건자재, 양식기, 주방용품 등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 판매하고 있음. 수전금고 사업 부문에서는 친환경 주택 건설 기술 및 신자재 개발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에너지 절약 수전 카트리지, 이코 카우트라이지를 개발. 2022년 1분기 기준 동사를 제외하고 5개의 비상장 계열사가 있으며 국내 계열사로는 D&D 파트너스, 리빙스타가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수전금고와 비대, 감지기, 샤워부스 등 건자재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본사를, 충북 증평군에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주력 사업 부문인 수전금고 부문은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고 있고, 비대 부문은 내수 위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양식기 부문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전량 수출하고 있음. 대시 주방용품 도소매업체인 리빙스타와 인도네시아 소재 양식기 생산업체 2개, 중국 광동 소재 수전금고 생산업체를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종속기업의 양식기 부문과 주방용품 판매 증가에도 주력 제품인 수도꼭지, 수전금고, 양식기 등의 판매 부진하며 매출 규모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원가율 하락과 수수료,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법인세 기록, 부가세 환수이익 제거에도 외화환산 관련 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내수 경기 개선과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국내 건설 투자의 확대,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 등으로 수전금고 및 비대, 주방용품 등의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대림통상의 시가총액은 52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림통상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22위입니다. 대림통상의 상장 주식수는 1522만 5천 주입니다. 대림통상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림통상의 퍼은 13.1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6.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8.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03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6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6배, 51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5억 원, 마이너스 69억 원, 2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7억 원, 마이너스 128억 원, 3억 원입니다. 대림통상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7번지 77%이고 유보율은 364.80%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통상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350원보다 8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42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림통상의 종가는 3,430원이며 주가가 대림통상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림통상의 종가는 3,430원이며 주가가 대림통상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대림통상은 거래량 4,76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991주, NH투자증권에서 409주, 삼성에서 15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2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491주, 키움증권에서 1,125주, 삼성에서 883주, NH투자증권에서 542주, 대신에서 53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32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02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타일 / 독일 관련주 대림통상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